나오나 한번 보자. 근데 살아남은 적은 진짜 많은데? 치근 있어요? 안 보여? 어, 치근 있는 거 같은데? 있어. 어, 나온다, 나온다. 1형이네, 1형. 1형이 아니라 1형 나오겠다. 안 돼. 여기, 여기? 여기 애벌레 나왔네. 여기 애벌레 여기 보여? 여기 봐봐, 저기 봐봐, 애벌레 있다. 어, 저기 애벌레 있다. 야, 잘 길렀네. 1형이다. 많이 나올 것 같아. 어, 떨어졌다. 떨어졌다. 2령, 2령. 아까 시크니 되게 크더라고. 아, 똥 싼다. 똥 싸? 어우, 또 나왔다. 와, 많이 나왔다. 2령도 나왔다. 지금 되게 딱 적정한 시기에 해체하는 것 같아요. 빨리 하면 알이 나와가지고 조금 관리가 어렵거든요.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. 할 때는 결대로 해야 됩니다. 결. 어, 죽었어? 어, 죽었어. 아이고, 한번 죽였다. 이게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리 조심스럽게 하고 살살살 한다 해도 이렇게 가끔씩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긴장하고 해야 돼요. 긴장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어디 있어? 야, 또 나왔다. 야, 암컷이 깊숙하게 들어갔네. 목심까지 산란을 했다잉. 여기서 이제 한 마리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오, 여기 알도 나왔어요. 피고 둥글죠? 꽤 많이 나왔어요. 둘, 넷, 여섯, 일곱, 알 두 개 했으니까 여덟 개 나왔네. 네. 이제 톱밥에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. 자, 이제 톱밥. 톱밥입니다. 톱밥. 왠지 있을 것 같은데, 여기. 어? 왜 안 나와? 어, 원래 딱 하면은 빠바바박 나와야 되는데. 근데 이게 가끔 암컷들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. 자기가 순회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요, 일부러. 되게 웃긴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인지 모르는 거예요. 아이고, 한 마리 있어? 아, 그래도 나왔다. 자, 그래도 여기 건강하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요. 나왔어. 나왔어, 나왔어. 근데 이거 톱밥에 또 이렇게 못 찾고 알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부화하는 경우 있거든요. 아,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, 톱밥엔. 그러니까. 나 그래도 한 6마리, 7마리 나오지. 나도 나무에 저렇게 나오면 보통 톱밥에서 많이 나오는데. 그래서 산란목을 꼭 넣어주는 거예요. 톱밥만 넣어줘도 산란하긴 하는데. 산란목을 유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세팅할 때는 꼭 산란목 톱밥 둘 다.